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MC 조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계의 명사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듣고 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입니다. 지난 11월 4일 가평을 시작으로 해서요, 양평, 수원, 화성, 남양주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CBS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 그 두 번째 양평 양서고등학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전문가분께서 나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끌어내는 그런 순서인데요. 저하고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실 교수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마상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상욱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20년간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20년간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고 또 지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청소년 눈높이에 좀 맞춰서 좋은 얘기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얘기를 좀 우리 청소년들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시는데 우리 서서 하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앉아서, 예, 네,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도 되죠? 네! 아,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니까. 이번 순서는요, 이 문학가 작가님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문분들을 모셔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한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경량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양서고등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인문학자 정경량 교수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니 아주 멋진 인생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제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브라비. 행복을 맞췄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한 행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화면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니? 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번 질문 나갑니다. 공부만 하는 학생, 일만 하는 사람, 이거 제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자, 또 한번 묻습니다. 다르게. 그러면 놀기만 하는 학생, 놀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 또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해답을 여러분 다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겠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예? 브라비! 바로 그거예요. 다음 화면. 공부와 휴식, 일과 놀이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서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일과 휴식, 공부와 놀이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공부가 가장 제대로 사는데 필요한 공부일까요? 네? 힌트를 드리면은 오늘 우리 행사의 주제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인문학이에요. 브라비.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인문학이 가장 소중하겠어요? 인문학이 어떤 공부이길래? 그렇죠. 사는 법,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공부도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소중한 공부는 바로 인생 공부인 인문학 공부인 거예요. 퀴즈 나갑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정보화 시대, 그럴 줄 알았어. 또 뭐 세계화 시대라는 말도 들어봤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연코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시대다.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술 활동 중에서 노래하는 인문학자인 저는 단연코 이 예술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시와 노래. 시와 노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국내외의 시와 노래가 무궁무진해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고 풍부하게 해주어요. 단 이거를 나와 상관없이 살면은 우리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시와 노래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 융합하기도 하고 즐겨야 되지. 또 시와 음악 활동을 해야 되죠. 자, 왜 시와 예술을 강조하는가? 소중한 것이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술적인 가치, 소중한 인문정신.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어. 예술이라는 건 우리를 즐겁게 해줘. 여러분 아까 막 뭐 장구치고 춤추고 하는 거 볼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인생의 소중한 가치관과 소중한 인생에서 깨우쳐져야 될 그런 교훈을 알려주거든. 자, 이제 연주하라고 했으니까 기타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 기타를 한번 연주해 보겠는데요. 클래식 기타가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하죠? 노래하는 인문학의 주제가를 지금 기타로만 연주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조용히 들어보고 끝나고 나서 어떤 곡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네. 자, 들어보실래요? 네. 박수와 함께 연주 들어갑니다. 브라비, 금방 브라비가 나왔어요. 멋있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주제가 제목이 뭐죠? 옹달샘. 옹달샘 아주 잘 맞췄어. 그러나 이 질문은 맞추기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원래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다른 나라 노래인데 어느 나라 노래일까? 어떻게 독일을 알아맞혔을까? 아, 대단해. 제목이 나와 있구나. 멋지다. 원래 독일어 제목은 한번 독일어로 낭송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Arm, aber, froh und frei. 뜻은 뭐냐면은 가난하지만 즐겁고 자유롭게 이런 뜻이에요. 제목하고 노래 가사가 완전히 달라. 독일에서는 이게 미녀야. 한국에서는 동요가 됐지만 그래서 이 노래는 독일과 한국이 함께 만났고 융합이 됐고 미녀와 동요가 함께 만나 융합이 됐어. 그리고 그 정신세계가 아름다운 독일 사람들의 가치관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살자 하는 주제가 들어갔거든요. 독일 노래에는 한국 동요는 아름다운 서정적인 마음 이게 합쳐진 멋진 노래야. 여러분 아까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것이 버스킷 리스트 중에 1번으로 거의 다 손을 들던데 오늘 이 노래로 독일로 여러분을 초대해도 괜찮겠죠? 독일 노래 들어봅니다. 눈은 Unterland, da ist halt fein. Durunten im Unterland, da ist halt fein. Schlehen im Oberland, Trauben im Unterland. Durunten im Unterland, möchte ich wohl sein. 독일 노래 들어보니 너무 좋죠? 네. 독일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인지 여러분 지금 알았지? 네. 평생 독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함께했던 분들이 그렇게 독일어가 아름다운 언어냐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정한 독일 노래를 한번 초청을 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 시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세? 어떻게 알았을까?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바로 헤르만 헤세요. 14살 때 헤세의 시를 만났어요. 자, 이런 시예요. 14살 때. 이 시가 저에게 14살 때 49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경량아. 또 한 번 슬퍼하지 말아라 경량아. 인생 괴롭거나 슬픈 일이 있더라도 어차피 인생 짧으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울 그런 시간조차 필요가 없다. 이거를 운명처럼 붙잡고 낙천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냥 낙천적인 인생을 살면 돼요.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 말아요, 그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이 준 축복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별들 속에 이 조그마한 지구에 와서 잠깐 살다가는 인생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거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이 신비스러운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지? 네. 절대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지금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잘 자기 성찰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취미를 해야 즐겁고 행복한지 자기가 해답을 내야 돼. 정답은 없어, 인생은. 자기가 내놓는 해답만이 자기의 소중한 해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냐? 이제 저의 결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부와 휴식, 일과 놀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딱 끝으로 한 가지. 꿈과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죠.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젊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청소년 시절 때는 더더군다나, 나이가 이만큼 든 저도 꿈이 더 커져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오니까 꿈과 열정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지? 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늙어봐야 돼. 여러분도 나처럼 나중에 다 늙을 거야. 그때도 후회 없이 꿈을 꿨다는 사람, 그때도 늙었어도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은 멋쟁이야. 그 멋쟁이 인생을 위해서 브라비. 여러분의 미래의 그날을 위해서 브라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같이 삽시다. 네, 양서고등학교 브라비.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제가 아직 딱 보니까 시간이 딱 한 3, 4분 정도 여유 있는데 교수님 아까 리허설 할 때 네. 노래를 하나 더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학생들도 다 아는 노래인 걸 같거든요. 네네. 교수님 연주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으신데. 아, 네네. 예. 그렇게 네, 좀 우리 교수님하고의 네.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네. 다 같이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경우는 음치도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피날레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하셨으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나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나이에서도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래왔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꿈을 꾸면서 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해요. 헐, 대박.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가세요. 브라비. 자, 이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멘트의 인생. 자, 인생 멘트의 인생 나침반은 사회 각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남예종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종합예술학교죠. 거기 매직 엔터테인먼트 교수 문준호 마술사님 모시고 그분의 삶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네요. 보너스로 멋진 마술쇼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문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박수 소리가 좀 작죠? 네, 감사합니다. 마술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을 때죠. 21살 때 마술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 군대에서 저랑 같은 보직에 있던 우리 동료한테 마술을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던 마술이 동전을 사라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마술이었어요. 그 마술을 하다가 지금 뭐 사람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죠. 네.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게 밀려옵니다. 특히나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 제대할 때가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갖가지 생각들이 다 들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미래에 뭐가 될지 정말 막 까마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제가 군대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책이고요. 2003년도 제가 제대할 때쯤 한국직업사전이라고 지금도 발간이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그 책을 발견을 하고 나서 제가 3일 동안 독서에 빠집니다. 3일 동안 이 책을 펼쳐보면서요. 동그라미를 하고 세모를 하고 X표를 하기 시작을 하죠. 3일 동안 합니다. 병장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3일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이걸 보고 모든 직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은 동그라미, 정말 아닌 건 X표를 했죠. 저랑 잘 어울리는 직업들이 대부분 좀 활동적이고 뭔가 외향적인 이런 직업들이었어요. 그런 동그라미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나온 직업이 뭐였을까? 파티 플래너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던 건 TV에서 봤던 파티장, 그냥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요. 거기에 막 레드와인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뭔가 두드리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하고 항상 모든 사람이 미소와 뭐 이런 분위기를 상상을 했죠. 그런 파티를 상상을 하면서 군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즐거웠죠, 마지막이.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파티 플래너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막 파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파티가 3개가 짜잔 나오더라고요. 총 3개의 할로윈 파티라는 게 열리더라고요. 할로윈 파티 총 3개 중에 2개가 3만 원이었고요. 참가비가 하나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뭐 10몇 년 전이니까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5만 원이 되는 티켓 궁금하더라고요. 5만 원짜리 파티가 궁금해서 3만 원짜리 다 제껴놓고 5만 원짜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던 남아있던 잔고 다 꺼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장을 한 벌 사입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마술 도구를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조금 연습을 하고 10월 달에 드디어 그 파티를 갔죠. 그 호텔에 제가 그 호텔을 향해서 희망찬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정문이 보이고요. 정문을 열어제치자마자 전 두려움에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두려움에 이렇게 벽을 막 이렇게 벽을 타고요. 거의 막 이렇게 그냥 두리번두리번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냥 구경을 한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과 섞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쭈뼛쭈뼛하니까 그분이 혹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면 제 피 좀 어떻게 더. 아, 제가 마술을 하려고 가방 가져온 거라고. 그랬더니 마술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마술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마술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요. 두 명이 다섯 명이 되고 다섯 명이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50명 정도의 관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명함을 주시고 오디션을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저의 파티계의 어떤 마술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이후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꿈을 찾는 마술사라는 신문 기사도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이름으로 된 방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1년이 넘게 진행을 했었죠.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준 가방이 바로 저 가방이고요. 지금도 이 가방 속에는 그때처럼 이런 작은 마술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마술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부양하는 마술도 있고요. 사람을 잘라다 붙이는 마술도 있고 혹은 뭐 자동차가 나타나고 헬리콥터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많은 마술들 중에서 사실 가장 신기한 마술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마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술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술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분이 한 분 필요하고요. 제가 쭉 둘러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이분께서 해주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술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카드를 만지지 못하게 잘 보관하는 거치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술하는 동안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막 뛰어나와서 이 카드를 만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분이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10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자기가 궁금해서 막 열어보고 그럽니다. 그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 이 카드를 열어보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그딴 짓을 하셨다가는 뭐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마술 이런 거 다 없어지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 가지 마술이 더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닭으로 변신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머리가 큰 전현무 닭이 되겠죠. 네. 잘 보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카드. 너네 다 보입니까? 다 미쳤습니까? 네, 혹시 진짜 보이세요? 보이신다고? 다? 적응이 안 됩니다. 자, 던져드릴 테니까 한 분이 좀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네. 아, 네. 얘네 다 싸그리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받으신 한 분이 일어나시고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시고, 카드 한번 섞어주시겠습니까? 잘 섞어주시고, 네. 다 좋은데, 네,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네, 잘 섞어주시고. 네, 근데 죄송한데 껍데기는 빼야죠. 네, 껍데기 빼서 버리고 섞어주시고 쭉 펼친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그 이게 서양식 카드는 보통 이렇게 썼는데 한국식으로 카드 쭉 펼치셨다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안 바꾸실 거예요? 진짜 그걸로? 나머지 카드 버려버리고요. 카드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어요? 너 진짜 이상해 보입니다.
카드 확인하셨어요? 카드의 모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러버 숫자는 1부터 10까지 J, Q, K 총 13가지 54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르셨는지 모양과 숫자 확인하시고 확인하셨다면 모든 분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라고! 뭐라고? 카드 떨어졌다. 9 하트 맞는지 확인 한번 시켜주시고요.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까? 네, 맞죠? 저도 보여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뒷면입니다. 앞면으로. 뒷면입니다. 앞면으로. 네,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꺼내놓고 단 한 번도 만지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신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카드는 9 하트. 처음부터 꺼내놓고 단 한 번도 만지지 않은 이 카드를 여러분 눈앞에서 처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쭉 펼쳐보면은요. 이 카드 중에서 모든 카드가 모두 다 잘 정리되어 있고요. 이 많은 카드 중에 정확하게 단 한 장의 카드가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에 뒤집혀져 있는 이 카드는 놀랍게도 당신이 선택하신 하트 9. 바로 이때 여러분의 아주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세요? 네. 신기하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시든가. 아까 그 보았던 직업사전에 파티 플래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즐겨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즐겨하고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그 파티를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일반 직장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술사나 파티플래너가 진짜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혹은 공장에서 뭐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제 나름대로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나름대로의 약간 아주 작은 소심한 도전이었습니다. 뭐 아주 거창하게 포장하면 도전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작은 한 발자국이죠.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파티 플래너가 궁금해서 그냥 딱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죠. 이 한 발자국이 조금 더 빨리 걷다 보면 달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여러분께 경험과 시간, 노하우들이 쌓이면 날개가 되어서 여러분을 날개해 줄 겁니다. 그게 바로 만 시간의 법칙이죠. 그 한 발자국 여러분이 꼭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마무리 멘트를 무엇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고민하고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에 적혀있던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센바흐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자신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정말 실망할 사람은 그 꿈을 한 번도 꿔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 꿈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문준호 마술사께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 로버트 헤럴드 슐러 목사님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게 도와줄 것이다. 여기 계시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본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양서고등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끝까지 남아주신 학생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해 조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